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오선 중진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을, 정무수석에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인선을 발표하며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자세한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슈 키워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인선 직접 발표라고 저희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이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오선 중진 정진석 의원, 그리고 정무수석에 홍철호 전 의원 각각 임명을 했습니다. 두 분께서도 기사 접하셨을 테고 많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두 인선에 대한 평가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역대적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면 야당은 뭐 비판적이고 여당은 찬성하고 그런 것이 통상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번도 역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마찬가지로 야당은 상당히 매섭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여당은 이거에 대해서 뭐 잘된 인사다, 협치와 정무 소통 그리고 인맥이 탁월한 그런 충청권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탕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생각이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 비서실장은 뭐 야당이 임명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본인이 통치를 함에 있어서 야당도 상대를 하고 그리고 국정도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야당이 추천해서 그 인사가 비서실장이 되면 그게 일을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이 가장 쉽게 상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인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비서실장 인사는 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예, 11일 걸렸습니다. 사의를 표명한 지 11일 만에 인사이고, 뭐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지난번에 이제 비서실장은 다 관료 출신들이었어요. 이제 김대기 실장도 그랬고, 이관섭 실장도 그랬고, 이제 이번엔 관리가 아니죠. 관리 출신이 아니고 관료 출신이 아니고, 뭐 정진석 의원이야 뭐 오선에다가 국회 부의장도 했고, 과거에 원내대표도 하고, 그리고 뭐 워낙 경력이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그야말로 출중한 경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언론도 했고, 언론 출신이기도 하고. 기자 출신이죠. 언론, 한국일보 출신이죠, 한국일보 출신. 예. 예. 그리고 또 워싱턴 특파원도 역임하고, 정말 나무랄 데 없어요, 경력은. 일단 이제 이분이 일단 친윤 핵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편한 분이죠. 대통령을,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에 이제 입문하게 한 게 자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이제 친한 사이고, 그런 사이. 사실상 뭐 친구 관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편한 관계가 좋은데, 이 야당은 대단히 여기 부정적 평가를 했어요. 일단 야당의 평가는 그거죠. 지금 이게 친윤 핵심인데다가 이번 선거에서 출마했었거든요. 네. 박수현 후보 공주청양에서 이제 박수현 후보에게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그 자리를 이제 보완하는 건데, 보충하는 거죠. 충원하는 건데, 굳이 이제 총선에서 떨어진 사람을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거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 좀 일리 있는 비판을 생각해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이 홍철호 의원도, 전 의원도 출마했었군요, 이번에. 재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이분도 어쨌든 간에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러나 이걸 가지고 완전하게 뭐 부정평가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직은 좀 평가 내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결정을 했고, 이제 어떤 대화가 나눠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치권에 뭔가 현안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이슈가. 아직은 이제 총선 이후에 아직은 이제 그게 돌출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입장을 취하냐를 보고 그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할 수도 있지만, 또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분을 가지고 무조건 뭐 단정하거나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간에 관료 출신이 아니어서 뭔가 야당을 협치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드러나긴 드러납니다. 예.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96년도인가? 한국일보 출입기자 할 때, 한국일보 할 때. 좀 친분이 있으세요? 친분이 있죠. 신화국당 출입기자 할 때 제가 이제 알았으니까. 96년도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는데,
대단히 그 포용력도 있고 여야가 두루 소통할 수 있는 분이긴 해요. 예. 어쨌든 간에 대통령에 게다가 지금 5선에다가 국회 부의장도 했으니까 뭐 또 출마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아쉬울 거 없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일단 기대해 볼 만한데 어쨌든 야당으로서는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평을 일단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는 이 키워드 자체가 인선 직접 발표라고 저희가 선정을 했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갔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정진석 의원 옆에다 두고 양력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기자들에게도 뭐 질문 있으세요 하면서 질문도 한 두 개 정도 받으셨고 그런 전반적인 그 직접 발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상당히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소통이라든가 대국민 접촉 이런 것들이 꿈도 아픔도 국민과 함께라는 그런 포석도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 가면 그래서 지도자라면 항상 국민이 있는 곳에는 항상 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맞는 말인데 우리가 통상 보면은 선거 때만 그리고 대선 때만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난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은 대통령의 국정 기조 앞으로 정책을 통해서 국정 기조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행동, 표정 그리고 넥타이 색깔, 옷 색깔 이런 걸로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저는 행동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지금 2년 지나고 3년이 남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대통령의 인식 변화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이 국민의 회초리 심판은 상당히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 같고 반면에 우리 그 정진석 비서실장 예. 오늘 보면 상당히 표정이 저는 밝지 않고 어두운 것 같습니다. 야 대통령과 24시간 같이 지내면서 좀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런 표정도 저는 봤는데 하여튼 뭐 서로 케미가 잘 맞는다고 하죠.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케미가 잘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정무수석도 직접 소개를 하시는 것 자체가 예, 예. 미국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떤 그 권위주의 정권에서 있었던 함영식 그런 것보다도 저런 하나의 소개하는 자체가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난번까지는 김대기 이관섭 실장이 뭐 소개를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소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정무수석까지 소개를 했다는 것은 예. 그만큼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 스타일이 앞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 자리에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첫 번째 질문이 뭐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뭐 소통 방식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고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직접 뭐 이젠 국민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한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지금 보여지는 그 그림들이 그런 소통 방식의 변화를 예고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는 게 상식일 것 같아요.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제 그 말을 보면서 그건 여태까지 정치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이 정치라는 거에 어쨌든 약자에 대한 포용도 있겠습니다만 상대 정당을 경쟁 파트너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뭐 여야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게 이제 안 됐던 거죠. 이른바 그래서 정치 실종 그리고 이제 정치 복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건데 아무튼 간에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직접 소개하고 그리고 예. 기자들에게 질문도 받고 답변도 하고 이런 걸로 봐서는 아주 전 획기적인 변화라고 봐요. 태도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지금 192대 108인데 범야권이 192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당이 108석인데 안 변할 도리가 없죠. 변화란 명령이에요. 이제 일각에서는 5.4%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다. 그 이제 그 득표한 그 투표수가 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건 과거에도 항상 그랬죠. 소선거구제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큰 차이가 안 났다고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다시피 윤 대통령께서 상당한 그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게 뭔가 변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한 것처럼 통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예. 이제 상당한 이제 기대를 걸게 하는데 일단 이재명 대표와 이제 영수회담 때도 이제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예. 직접 난 들으러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상당한 기대가 되고 이른바 이제 소통 아까 정진석 비서실장도 얘기한 게 소통, 통섭, 통합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만큼 여권이 이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심각하게 안 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영수회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원래 오늘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영수회담 네. 관련한 실무적인 좀 얘기를 하겠다. 근데 그게 또 무산이 됐어요. 네. 서로 뭐 서로의 탓을 조금씩 하는 모습들도 있기는 한데 어떻게 좀 시작부터 조금 난관인 것인가 아니면 또 금방 다시 자리를 잡고 이야기 바로 하게 될 것인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판을 하는 것은 조금 좀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하잖아요.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 예.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든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양 어떤 그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안건을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루도 못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물론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도 이제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무수석이라든가 협상 파트너가 정무수석 아니겠습니까?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이 바뀌니까 빨리 네. 빨리 바꿔서 이 바뀐 정무수석이라든가 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당과 회담을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 자세가 저는 상당히 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정무수석 홍철호 정무수석도 뭐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다수가 추천한 인물입니다. 물론 두 번의 총선에서 낙선을 했지만 대인관계가 좋고 유머감각이 뛰어나고 그리고 정책적인 실물 경제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적임자를 정무수석으로 했기 때문에 야당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지금 정무수석으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네.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대화하는 데는 아무 그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순조롭게 되리라고 봅니다. 네. 최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대통령실 내에서 소통이 아주 원활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갑자기 취소된 거 말이죠. 실무회동이. 그런데 예. 아무튼간에 지금 정말로 어렵게 이제 영수회담이 성사가 된 거잖아요. 실무회동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제를 조율해야 돼요. 아무 의지 없이 무조건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이제 일정이 취소가 되니까 뭐 조만간에 열리겠죠 이거야. 이제 오늘 이제 정무수석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라서. 의도적으로 한 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야당이 너무 발끈할 일은 아닌데 단지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인데 좀 더 정교하게 세밀하게 했었어야 돼요. 뭔가 대통령실에 어쨌든 간에 이 뭐 이런 엄청난 이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만 취소하고 그러면 이게 신뢰가 깨진다고요. 이거는 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거고 곧 예. 만나겠죠. 만나고 영수회담 곧 이루어지겠죠. 늦어도 뭐 다음 주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이제 민주당이 얘기할 만 합니다. 그 회담이 네. 이루어지면 사실 그래서 무슨 얘기 할 것이냐. 이게 네,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 것인데 뭐 아무래도 뭐 의제로 이야기 나오는 것들 보면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의견이 많은 것 같고 혹은 특검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 어떤 입장 좀 보일까요? 일단 특검법도 지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최상병 특검 관련이 있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 있고 말이죠. 그렇죠. 또 뭐 양평 고속도로 얘기도 있고 그래요. 일부 언론이 뭐 이채 양명주 저도 뭐 기사에서 본 건데 이태원 참사 관련은 이 뭐 최상병은 최일화 이채 양명주가 예, 예. 있어요. 근데 이걸 다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지금 어렵게 만났는데 앞으로 많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때 그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장은 영세동 8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건데 아주 예민한 게 이 최상병 특검 관련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저는 의제에 올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민생과 경제에 그 초점을 맞춘다면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 주겠다. 이걸 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의정 갈등 문제. 이건 민생과 경제 관련된 문제예요. 게다가 이제 또 인선 문제.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예. 말씀 나누고 있는 그 국무총리 인선 문제를 논의할 것 같아요. 이런 건 논의할 것 같고 단지 제가 이제 저희 예측이긴 한데 최상병 특검이라든지 이런 특검은 이번엔 논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니까 그건 실무회동에서 그 얘기들 나누지 않겠어요? 이걸 뭐 정례화하기 위해서라도 좀 예민한 부분은 피해갈 수도 있다라는 평입니다. 어떤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영수회담에서 무슨 답이 나올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민생경제 뭐 1인당 25만 원 주는 것 전 국민 예. 그것도 국간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줄 수는 없는 거고 정부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 국민의힘에도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25만 원 준다 그러면 우리는 50만 원 준다고 하면 안 되냐 이런 지역에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수당은 그런 걸 못해서 선거에 참패하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총선 공약에서 내세우지 못한 걸 여야 합의해서 합의한다면 보수를 지지했던 지지층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바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여당과 야당의 영수회담에서 예. 특별히 물론 뭐 상당히 막고 협상을 할 겁니다. 무슨 의제에 대해서 협상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공동 발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 세팅이 된 다음에 용산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 영수회담인데 과연 그렇게 양측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래 내가 다 하겠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25만 원 문제도 국간을 들여봐야 되고 우리 예산을 이미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상당히 정책 기조와 어긋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뭘 했습니까? 지금 긴축 재정을 간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든가 전 정권에 상당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 그 영향으로 물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지금 비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야 영수회담은 진행하되 예. 특별히 뚜렷하게 뭐 성과보다도 앞으로 여당과 야당이 무슨 정책 협의체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앞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정의 협상 파트너로서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그리고 대통령과 여당과 야당 대표가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을 갖는다. 예. 그런 선언 발표를 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영수회담, 뭐 의제 등 지켜봐야 할 것이 많아 보이고요. 저희 첫 번째 키워드 인선 직접 발표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알아보죠. 자, 한동훈 홀로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치른 한동훈 비대위의 뭐 지도부 그리고 뭐 윤재욱 원내대표 등 함께해서 같이 뭐 오찬 갖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전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다라고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 정도는 이 정도입니다. 그 안에 뭐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 알 수는 없겠지만요. 거절한 배경 뭐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먼저 여쭤볼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비대위원 사퇴고 예. 지금은 없지 않습니까? 직업이 없습니다. 물론 뭐 변호사를 해도 되겠지만 거절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이고 그리고 집권당의 직전의 대표였고 총선을 진두지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만나는 입장에서 이미 예.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진짜 본인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 국민들한테 이미 사죄를 했고 비대위원장을 사퇴를 했고 그리고 내가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 대통령과 뭐 각을 세우고 각을 세우면 저는 물론 뭐 정치를 안 해본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었지만 총선 때 각을 세웠을 겁니다. 정치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그때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뭐 이렇게 한바탕 하던가. 그렇게 하면은 집권당이 상당히 큰 표심을 자극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저는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해석하는 그런 아주 자극적인 해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자신이 대표를 하던가 아니면 차기 대선에 나오던가 그것은 지금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뭐 거절의 배경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아직 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을 해 주시기는 했지만 그 행보에 대해서 뭐 차기의
정치에 다시 복귀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함이다. 혹은 진짜 몸이 안 좋아서다.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좀 추론을 좀 해볼까요? 그러면 추론인데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오찬 회동을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특별하게 얼마나 몸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뭔가 의도가 있을 거예요. 의도라기보다도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해석해야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16일 날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찬을 4시간을 했습니다. 예. 오찬이에요. 오찬이고 또 오늘 원래 오찬이 예정돼 있었던 거였잖아요. 예. 이제 금요일 날 연락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홍준표 시장에게는 뭐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했는데 이건 두 당이 거쳤다라는 거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얘기예요. 제가 뭐 저도 보고서 한 얘기인데 언론 기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게다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과도할 정도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과할 정도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때리기 한다면 비판이 예.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건 공격이에요. 공격. 비판도 아니고 비난도 아니고 공격이죠. 아니 그것도 대단히 수위가 높은 공격을 연달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것도 무슨 의도가 있을 거예요. 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은 어쨌든 그 홍준표 시장을 이렇게 같이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볼 때는 자기를 대한테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선거 기간 중에 몇 가지 갈등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발언이 어쨌든 대통령실하고는 좀 각이 섰던 거고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봉합이 됐던 거 아니었겠어요? 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도 그랬고 또 이종섭 전 대사건도 그랬고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갈등이 빚었는데 어떤 봉합이 됐는데 그때 또 대통령실에서 사퇴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봉합됐던 거예요. 맞아. 그 연장이라고 좀 봐요. 그리고 아마 뭐 이게 한간에 떠도는 얘기는 대통령실이 이제 홍준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과 서로 가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떠돌아요. 그건 뭐 한간에 나오는 소문들이니까 그걸 뭐 전혀 믿을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그 연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대통령과의 만남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봤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식의 회동 형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선거 기간 중에 여러 가지 그 일들 대통령실과의 그 갈등 이런 것들을 볼 때. 자신이 직접 거기 가서 밥을 먹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예.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당장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갈등 관계가 거의 그게 다르지 않군. 대통령에서 오찬 목재는데 그걸 누가 거절합니까? 그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누가 거절했다는 건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저에게 유추예요, 이건. 예, 예. 네. 저희 뭐 여기 사는 얘기들은 이제 네. 두 분께서 주시는 의견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겠고요. 이렇게 한동훈 체제가 끝난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 일단 두 번째 당선인 총회 열었습니다.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 하고 있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계속 맞냐? 아니 그거는 고사하겠다라고 했고 대신에 본인이 이제 추천을 하는 형식으로 다음 달 3일 그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수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총선에서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투톱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로서 전국 선거를 지원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선거에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가 비대위에서는 여기 지금 보면 당선인 대회는 했지만 했고 예. 또 낙선인 뭐 원외위원장이라고 하고 낙선인 대회도 했습니다. 뭐 초청 세미나를 했죠. 예, 예, 낙선인 예. 세미나 국회에서 했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도 상당히 지도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영남권 인사들에 대한 상당히 큰 비판 그래서 낙선인 그러니까 이제 원외위원장들의 어떤 단일된 의견은 비대위로 12월까지 가자. 전당대회를 하지 말고 그리고 혁신형 비대위로 가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금 집권당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 오늘 당선인 총회에서는 예. 비대위로 잠깐 갔다가 그다음에 6월 7월에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을 출범을 시키자 그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통적으로 물론 이제 원내대표는 정치적인 책임을 진 겁니다. 본인이 책임을 졌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에 지도를 보면은 반이 왼쪽은 빨강, 왼쪽은 파랑, 오른쪽은 빨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 전멸입니다, 보수당은. 그래서 수도권을 포기하고 영남으로 간 사람들 반성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조가 상당히 있고 그런 차원에서 비대위원장은 이제 영남권보다도 수도권 출신을 이제 맡아야 된다는 그런 것이. 지금 당내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도 같은데 그것은 지금 뭐 윤재욱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을 차기 비대위원장을 내일 좀 해서 임명을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명은 이제 본인의 생각이고 물론 중진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제 하겠지만 그런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한 두 달 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누가 할 것인가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총선 패배를 극복하고 새로운 앞으로 2년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을 정상 체제를 하면서 선거가 없기 때문에 또 예. 개혁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지금 한계인데 정말 국민의힘이 헝골탈퇴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두 번이죠. 예, 두 번의 총선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참패하면 정당으로서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짧게 여쭤볼게요. 완전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지금 그런 국민의힘 상황에서 네. 어떤 사람이 그 잠깐이든 오래든 비대위원장직 지금으로서 누가 맡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국민의힘이 좀 젊어져야 된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야지 된다. 과거의 자민련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충남북, 충청도 자민련이기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지역을 독식하다 보면은 정당이 전국 정당화 되지 않으면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호남 전 지역에 후보를 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국 정당은 아닙니다. 국회의원을 네. 배출하는 것이 호남에도 있어야만이 전국 정당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남권에만 포진돼 있고 수도권에서는 열몇 석밖에 못 오는 이런 것은 집권당으로서 보수 정당으로서는 상당히 위기가 크고 혁신해야 된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에 젊은 인사가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조금 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낙선자들 세미나 했을 때도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중도 수도권 청년을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이 총선 참패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어떨까요? 어떤 인원이 지금으로서 차기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누가 적합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하겠고 직접 이름은 아니어도 일단은 이 예. 비대위가 뭐 관리용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비대위라고 하더라도 이름을 바꿔야죠. 그냥 대책위원회라고 얘기해요. 왜 비상을 왜 했다고요? 비상대책위원회라며요. 그 뭔가 비상한 상황이 또 온 거야. 비상한 상황 정도가 아니죠. 이게 192대 108인데 이게 여당으로서 이런 참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김대중 정부 때, 김대중 대통령 때 아까 제가 막 2000년도 그때도 115석이었어요. 그리고 한나라당의 이회창 총리 그때 133석이었고 차이가 별로 안 났다고요. 이건 너무 차이 나는 건데 여전히 또 한가하게 비상대책위원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관리용으로 간다. 이건 전혀 이 참패의 정치적 의미에 대한 인식이 결여돼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겁니다만 예. 왜 졌으며 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왜 이렇게 강하게 맥혔나. 이걸 분석해내야죠. 그리고 조목조목 반성을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민심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민심에서 멀어졌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비대위예요. 그런 다음에 전당대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도 안 하고 항상 하는 얘기, 그 좋은 얘기, 원론적인 얘기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대통령은 좀 변화를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선자들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2년 후가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선이에요. 그 다음에 또 총선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 선거 너무 많긴 많은데 시간이 곧 와요. 근데 여전히 지금 당선자들 이분들은 이 영남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 몇 명 안 계시잖아요 지금. 예예. 예. 이러다 보니까 당이 여전히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정신 못 차렸다 국민의힘이. 알겠습니다. 그 생각합니다. 한동훈 홀로서기라는 주제로 이번 키워드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명체제 강화. 네,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김성환 의원이나 뭐 서영구 최고위원 등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해 보죠. 일단 뭐 친명체제가 뭐 완전히 정착된 거잖아요. 이제 뭐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말씀한 것처럼 이재명이 민주당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 그런 공천파동을 무릅쓰고도 이제 이렇게 공천을 강행한 게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러지 그렇겠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이제 원내대표에게는 여러 후보가 나오고 있잖아요. 나왔는데 여기서 이게 또 무슨 각개약진하고 또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이재명 대표로서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사실 일종의 교통정리예요. 이재명 대표의 전 뜻이 반영된 거라고 봐요. 이거는 뭐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좀 친명들끼리 좀 가열 양상을 보일 것인가라고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좀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뭐 지금으로서 뭐 언론에 나오는 것은 뭐 박창대 최고위원이 아무래도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정도는 언론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겠어요? 정당이라는 것이 물론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딱 나눠서 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물론 이념적 스펙트럼이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스펙트럼이 섞이지 않으면 자율성과 다양성이 상실하면 정당으로서의 가치, 유연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치열하게 계파별로 싸우고 사람의 어떤 이념적인 성향이 같이 서로 정책을 놓고 부딪히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사천리로 가다 보면 이것이 이제 공영정당이라는 이제 느낌을 갖고 과거에 우리 정당에 그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파주의, 두 번째는 보수주의, 보수에 줄 쓰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지금 이번 총선 결과는 비명 행사, 그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개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양성이 없어졌답니다. 당에서. 그리고 토론의 문화가 없어질 겁니다. 일사천리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경쟁력 있는 정당으로 될 것인지 경쟁력 없는 정당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보수에 줄 수는 친명 일색으로 지금 민주당은 자리 잡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오히려 지금 보면은 뭐 서영교 최고위원 뭐 기자회견 불출마 선언했고 이런 현상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보고 이재용 대표의 심기를 보고 정당이 하면은 야당은 싸움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를 견제하는데 이것이 공룡화된다면 그런 어떤 전투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런 것이 저는 이거 뭐 지금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시작이다. 앞으로 대선 때까지 지방선거도 또 이런 모습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경쟁력이 당의 경쟁력도 상당히 떨어지고 둔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위기가 저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두 분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무래도 6선인 조정식 의원,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 거론이 되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의 경선 좀 룰을 바꾸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고 득표자가 지금까지는 당선이었는데 제적의 과반수로 바꾸게 되는 이런 상황들, 배경이라든지 이로 인한 뭐 효과들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건 결선 투표가 필요해요. 대선도 그렇고 저는 이 우리나라에 결선 투표가 없는 게 이상한데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결과적으로 볼 때 결선 투표 도입하면 잘한 것 같아요. 후보군이 다양하게 지금 많은데 거기서 뭔가 그래도 그 후보군 내에서 다양한 경쟁에서의 합정 연행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게 되려면 결선 투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잘한 것 같고 특히 이제 결선 투표가 있으면 누군가 과반을 넘게 되잖아요. 최종 승리자는. 그렇게 된다면 어쨌든 과반이 넘기 때문에 상대가 좀 승부가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50%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승자가 나오게 되면 이게 이 승복이 잘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도 이건 전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전 이거를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대선을 또 하게 된다면 전 사실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대선도 좀 이 결선 투표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사실은 이것도 똑같은 뭐 방금 최고위원과 똑같습니다. 물론 결선 투표 정말 민주적이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것은 과반의 원리이기 때문에 30%가 당선된 과거의 대통령도 1루 3기임 싸울 때는 노태우 당선자가 당시에 36%인가요? 해서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민주당에서 과반 투표로 한 것을 결선 투표로 했다는 것은 친명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다선 의원들이 친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친명이 3명 나오고 이재명 대표와 경쟁이 있는 추미애 대표 의원 같은 분이 나오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조금 견제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그런 뉘앙스도 지금 풍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1대1로 붙으면 친명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만약에 추미애 의원이 올라가고
여기에서 또 한 명이 올라가면 결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저는 숨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 예. 정치적인 이론으로 보면은 결선 투표가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예. 내 쪽에 숨어 있는 해석을 해보면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친명 체제 강화라는 키워드 오늘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그리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